대주하고 기준님이랑 합의가 든 것 같지 않은데 자손이 나왔어요?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나중에 리포일이 제가 40명이 나왔거든요. 네. 대주하고 사이가 괜찮아요? 좋지는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우리 기준님이 우리 애기 엄마 말이에요. 네네. 지금 여기 지금 기회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금 정혜생이랑 기축생이다, 그죠? 요 지금 네. 공주자손 둘이 얘네들 그거 뭐야 낳고 그러니까 신랑 만나기 전부터 하던 일이 있어라 했는데 직장이 없이 그러니까 기주가 우리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 전문 직종에 있는 양반이었었거든요. 뭐 했어요? 아니요 그냥 상팅 몰래 한 거였고 애들이 어려가지고 그냥 뭐 아르바이트나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공부할 때 대학 다 뭐 공부하고 이럴 때 다른 뜻이 없었어요? 딱히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뭐가 되고 싶다 이런 게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부를 거의 중학교 때 29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애가 6살인데 다른 거 해보고 싶은 거 없어요? 아 지금? 네. 지금은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요? 장사. 어떤 장사? 아 치킨집. 네. 네. 하고 있는데 너무 작년에 너무 안 돼가지고 이거는 잡을 생각으로는 이게 아니면 제가 나이가 47이다 보니까 네. 어디 가서 일하기 제가 식당밖에 지금 못 넣거든요. 얘가 시골이 돼도. 네. 그래서 저는 이 키트를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가고 싶은데. 네. 이게 올해는 좀 괜찮을지. 올해 지금 그 가게가 네. 기준님 앞으로 돼 있어요? 아니면은 기준님 앞으로 돼 있어요? 신랑 명의로 돼 있는데 저희가 두 달 후쯤에 명의를 제 명의로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 네. 이 지금 둘 다 네. 그 올해 대운이 들었는데 말이죠. 네. 저 우리 안당 기준님이 엄마가 올해 운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 지금 아빠가 돈을 모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고여야 되는데 안 고이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다 매가지고 이렇게 야물딱지게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두 달 뒤에 이제 뭐 다행히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 아 명의를 제 명의로 바꿉니다. 네 바꿔가지고 지금 아빠가 뭐 말만 많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엄마가 운영을 하는 거와 같거든. 거기 지금 터의 대감들이 엄마를 보고 따르지 아빠를 보고 따르지 않거든?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명패를 바꿔놓고 형태를 바꾸고 그리고 문서도 좀 바꿔서 거기에 뭐 이제 부정도 많이 꼈을 거고 이제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필요하면 전화로 내가 나중에 두 달 뒤에 변경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알려줄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치킨집이 지금 엄마하고 사주에 맞는 거는 아니거든요. 무조건 이게 어느 쪽이로든지 자리를 잡고 지금 계속 있었어야 되는데 공부머리가 아니더라도 엄마가 재주가 있으라 그랬거든. 할머니 공수가 계속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랬는데 뭐 나이 꽃다운 나이잖아 아직도. 47밖에 안 되는데 무슨 나이가 많아. 아이고 그런 것들은 돈이 좀 되고 집안이 좀 평안하고 또 이러면 이게 신경성으로 그러는 거기 때문에 엄마 네. 또 얘기한 대로 네.
우리 아빠 앞으로는 뭘 해도 쉽지 않아. 그동안 많이 겪어봤잖아. 그랬으니까 자손들이 요즘 위에 자손들이 조금 시끄러워요. 사춘기라서 그럴까. 자꾸 이제 자식들 때문에 근심이 생기고 막 이러는데 아빠하고 조화롭지가 못해. 엄마 아빠가 자식들을 두고 이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대화 속에서 뭔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씨 우리 솔직히 이제 편하게 얘기하자고 하면은 탈선할 수도 있어요. 이게 갈등이 생기고 애들이 불만이 자꾸 있잖아. 그렇게 되면은 엄마가 죽어나가거든. 네가 스트레스 하게 되면 스트레스 받아 새끼들 잘 신경 써야지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까 하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어차피 근데 이 사주팔자들이 둘이 벌써 갈라서도 갈라섰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결국은 누구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느냐. 엄마 때문에 온 거잖아. 엄마 자식 보고. 엄마가 참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빛을 볼 예정입니다. 47수에 들어가지고 오늘 엄마 올해 대운이 들었기 때문에 그 10년 정도 끌고 갈 거예요. 그 대운을. 10년이요? 10년요. 57수까지는 그렇게 되려 그러면은 똑똑하니까 알아들을 거예요. 몇 년 단기 안으로 싸그리 다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자리를 잡아야겠죠? 좀 있으면 이제 애들 이제 학교도 줄줄이 보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죄송한데 맞아요. 여태까지도 너무 힘들게 살았는 건 알겠는데 지치지 말고 엄마가 주관하는 쪽으로 항상 어? 엄마가 가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변치 말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새끼들이 효자 노릇을 할 모양이니까 효녀 노릇을 할 모양이니까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말이 맞을 모양이니까 50 하나만 돼도 엄마 편안해질 겁니다. 아 그럴까요? 네. 좀 생각해보면 네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맨날 쫓겨야지. 이 군형 막아갖고 이 군형 빼갖고 또 저 군형 해야지. 그것도 아니면 집구석에 신경 쓰일 해산이지. 어? 서방이라고 있는 거는 어? 자기 주장 펼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 안 되면 입 닫아버리지. 아, 살아. 그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몸 건강 잘 저기 해가지고 나중에 인연 되면 한번 보십시다. 아,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셋째는 너무 어려서 모르겠고 둘째가 공부를 지금 좀 하거든요. 네. 네 공부를 좀 하는데 네. 제가 막 사춘기여서 그렇지 막 밖으로 돌아다닌다던가 공부나 네. 그러진 않아요. 네네. 네. 사춘기 그 이쪽부터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네. 말고는 안 하는데 공부를 둘째가 지금 좀 해요. 네. 근데 이것이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을지 이제 올해 이제 중3이 되니까 그죠? 네. 그거 이 둘째는 좀 어쩔까 싶은가 좀 궁금해서요. 아까 이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네. 자손들이 사춘기는 맞지만 네. 집안이나 엄마나 아빠나 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네.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엄마가 네. 힘들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조금 보담아주고 그냥 네. 내버려 두세요. 공부하고 자식이 효자 노릇을 한다고 할머니가 얘기를 하니까 어찌 됐든 자식으로 인해서 자손으로 인해서 성부를 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불안할 뿐이지 엄마가 조금만 더 아이들 위해서 집중을 좀 해주면 괜찮을 거예요. 별 특이 상황은 없어요. 자식들한테. 엄마 아빠가 문제지. 맞아요. 맞아요. 아 선생님 저기 그 신랑 생일이 8월 3일이 아니고 8월 23일이네요. 관계없어요. 다를 바꿨어요.
지금 전체 두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네. 딱히 좀 조심, 저, 제가 좀, 제가 안 아파야 새피트를 건설해야, 그러셨잖아요. 내가 가장이다 생각 그리 때문에. 네. 제가 안 아파야 우리 애기들 다 이렇게 키울 텐데. 딱히 뭐 조심해야 될 거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 그런 거는 없지만은. 체력이 지금 많이 딸리는 거지. 병이 들고 막 어떻게 돼가지고 당장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야. 그동안에 왔던 스트레스지. 어? 김땡땡 스트레스. 맞아요. 그 병을 고치려면은 어? 죽어야지 고치지지. 그러니까 나는 나다. 내가 이렇게 한다. 어? 조금 내려놓고 어? 건강 생각해 가면서 그렇게 자기 국리도 좀 해라 좀. 최근 한 달 전부터 그러고 있어요. 아, 사람은 고칠 수 없구나. 그래, 너는 그냥 너로 그냥 내가. 암만. 당연하지. 네, 그냥 그게 이렇게 마음 먹기까지가 참 힘들더라고. 아유, 어렵죠. 나도 사람인지라. 아유, 그럼요. 그렇다고 크게 말할 데도 없지. 남들 보기에는 허울은 좋아. 그러니까 저를 보자. 어. 제가 그랬어요. 남들은. 내가 인상이 세기 때문에 사람이 이겨먹고 잡아먹고 살지 알 거라고. 그러니까 남들한테 좋으면 뭐 할 거야. 데리고 살아보라 그래. 아무도 안 데리고 살지. 제 말이야, 제 말이야. 그러니까 혹시 신랑이 명의가 신랑 명의로 돼 있는데 돈을 좀 빼돌리고 그런 건 없겠죠? 상황이 어려운 걸 제가 뻔히 아는데. 가능성 있는데. 네. 얼른 해야 될까. 근데 해봤자야 뻔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 부자가 못해. 그러니까 돈에 그 저 희망이 없는 자예요. 진짜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선생님한테 교육한 주고 아낄 건 아끼자. 그래야 장사가 되는 거지. 이거는 다 커져버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우리도 많이 줘야지. 그러니까 아니 돈에 희망이 없으므로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는 생각하지 말고, 엄마만 신경 써요. 엄마나 좀 빼돌리고, 좀 어떻게 해봐봐. 그 두 달 뒤에. 생각하다가,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너무 화가 나니까 작년에 진짜 안 좋았거든요. 진짜 이혼하고 싶다. 그렇지. 진짜 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혼하자 했더니, 그래, 그럼 이혼하자. 네 결정 옮기고, 이혼하든 안 하든. 네. 그러더라고요. 좀 폭주면서 그래서 큰 소리만 치는 거야. 으쨔스크 하다가 솔직히 내가 능력만 되면 난 저랑 같이 안 살고 싶어. 그렇지. 근데 애들 낙진이 너무 오래서 저것 때문에 내가 그래도 내가 살지 내가 조금만 스트레스 덜 받는 게 그래 너는 그냥 그런가 봐 하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해야 되겠다. 응, 그렇지. 근데 저 남자가 저는 그렇게 장자리를 안 좋아하거든요. 네.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어요. 제가 생긴 건 엄청 좋아하게 생겼대요. 근데 제가 힘들어서 그런지 체력이 딸려서 그러는 건지 별로 아무 생각이 없는데 저 남자는 벌써 50이 넘었는데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핑계를 대거나 막 이래서 취향이 가고 하는데 원래 저렇게 여자를 잘 밝히는 거예요? 아닌데요? 궁합은 맞는 모양이지. 그리고 나도 애 내일 모레면은 중2지만 봐봐. 뭐 인간도 좋아야지. 뭐 마음에 들어야지. 모두 그런 거지. 남자는 그냥 그런 동물이고 여자는 그런 동물이 아니잖아. 맞아요. 맞잖아. 네. 아니면 아니라고 단절을 시키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하면 그것조차 스트레스야. 편안하게 누워서 잠도 못 자.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게 제가 오지랖이 좋아지셔. 내가 싫다 진짜. 내가 네 몸으로 준 사람이야. 그러니까. 장난 아니면 나랑 나 피곤하다. 솔직히 피곤한 것보다 하기 싫어. 네. 하기 싫어. 그냥 엠마랑 섞고 싶지 않아 몸을. 우리는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동물이고 남자들은 본능에 충실하기 때문에 사주팔자에 새끼가 있더라 뭐가 그런 거를 밝히더라 이러는 거는 아니야. 뭔 말인지 알죠? 그리고 대주도 한창 때인데 우리는 그러기에는 너무 지쳐버렸어. 그리고 저 인간들이 꼬라지가 보기 싫어가지고 사실 한 군데 있는 것도 싫다고. 맞아요. 근데 무슨 근데 없으면 안 되니까 그나마 없으면 안 되니까 응.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내가 지금 혼자서 모르겠어요. 혼자가 프리미엄을 바라지도 않는가 그냥 좀 그냥 생활이어도 그냥 좀 편하게 하고 싶다. 그 생각을 전 오래전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항상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올해부터 시작해서 나하고 뭐 인연이 들라고 했으니 모르겠지만은 내가 필요하면 이야기를 하고 장사 안 되거나 두 달 뒤에 그 문서를 바꾸면서 뭔가 또 조화 속에 있거든. 그 뭐야 용군한테 물어보던 용군TV에 물어보든지 내 번호 그 유튜브 보면 있으니까 네네네. 해가지고 따로 연락을 해요 나한테. 그럼 내가 전화로 일러줄 테니까 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좀 풀어가면서 우리 네. 막둥이까지 그래도 여태까지 버텨온 거 잘 버텨 가보자고요. 네. 아, 이 김땡땡이는 저거 뭐야 그 일단 좀 제껴놓고 네. 건강 생각하고요. 안 돼요. 아, 안 돼요? 네. 조금 더 해 묵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해 묵고 큰 애 나갈 때까지. 아, 큰 애 나갈 때까지? 네. 큰 애 나가거든 하세요. 조금 모아갖고. 빚을 좀 지더라도. 내차 갖고. 좀 가게. 헌식은 좀 입을 덜고. 네. 기존 식구들은 조금 좀 윤택하게 좀 살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사 이동은 없어요. 경사 같이 네. 들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나중에 전화 주세요. 네. 맛있게 먹어요. 네. 네.